정답은 복싱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자로 된 달력을 보던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달력 좀 보자. 월화수목 김토일. 김토일? 김이 뭐니? 금이라고 해야지. 내가 제대로 알려줄 테니 지원아 가서 왕편 좀 가져와. 이 대화에서 태원이는 무엇을 왕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편, 송편, 점통. 이거 요새 잘 안 보시나 봐요. 정답은 옥편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겨울에 밀짚모자로 시작하는 동요 꼬마 눈사람에서 꼬마 눈사람에게 묻지 않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거울을 보여줄까? 모자를 바꿔줄까? 무엇을 생각하고 혼자 섰느냐? 집으로 들어갈까? 마음속으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첫 번째가 거울을 보여줄까? 두 번째가 모자를 바꿔줄까? 세 번째가 무엇을 생각하고 혼자 섰느냐? 네 번째가 집으로 들어갈까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한겨울에 밀짚모자 꼬마 눈사람 눈썹이 핀스프나 꼬마 우릴 비워줄까 꼬마 눈사람. 아, 이 분명히 동요인데 우리 이천고등학교 학생들과 부르니까 군가처럼 들린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그냥 예비 군대예요. 그냥 여자가 지금 저도 남중탐구를 나왔는데 여자란 생물을 한번 탐구해보고 싶어요. 여자란 생물을 탐구해보고 싶다. 지금 여자 선생님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남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여자 선생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죠, 신. 받들어 모셔야죠. 여신? 당연하죠. 정답은 제가 노래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우드커니 꼬마 눈사람 무엇을 생각하고 혼자 섰느냐 집으로 들어갈까 꼬마 눈사람. 정답은 모자를 바꿔줄까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제게 너 언제 이것 먹게 해줄래?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먹는다는 말은 결혼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전에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흔히 이것을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배추, 김치, 떡국. 우리 학교에도 이것을 먹여줬으면 하는 분이 계신가요? 예. 한 분 계세요. 한 분? 한 분. 한 분 누구? 우선 이뻐요. 그리고 귀여워요. 단발, 단발. 어? 아담하죠? 주머니에 넣고 싶어요. 포켓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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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분은 어떤 남성분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이상형이 있어요. 그 직접 말